이번 주제는 경상도 4대 도시 추계 인구입니다. 첫 번째로 경상남도의 최대 도시이자 인구 100만 명의 도시인 창원시의 추계 인구를 보시죠. 2013년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17년부터 남녀 모두 5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입니다. 2029년부터 남녀 모두 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 2038년부터 70대 여자가 가장 많은 여성 비중을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인구 53만 명의 도시인 김해시의 추계 인구를 보시죠. 1994년 김해는 3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14년에는 40대 남자가, 2015년에는 40대 여자가 가장 많은 인구를 기록합니다. 2040년 6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 세 번째로, 인구 49만 명의 도시인 포항시의 추계 인구를 보시죠. 2011년 포항은 4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14년 5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기록합니다. 2040년 7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40만의 도시인 구미시의 추계 인구를 보시죠. 2012년 3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40년 40대 남자와 60대 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